Phonics 자음 W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하기 19. Hello everyone. In this video, we're going to learn how to make the W sound.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알파벳 W가 가진 소리를 배우고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가 가진 소리는 W라는 소리라고 Phonics A to Z 영상에서 한번 같이 배우셨죠? 거기에서 배운 대로 W는 W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W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입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입술을 모아 약간 앞으로 좀 입술이 나오죠? 그래서 우, 우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우, 우 했다가 W 소리를 내면서 동그랗게 이제 입이 점점 조금씩 더 벌어지지요. 그래서 W, 예, W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음 W, W는 예, 이렇게 W, 한글에 해당하는 워에 해당해요. 소리는 그냥 한글에서는 워, 워라고 하면 영어의 워, W하고 비교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술을 우 준비하는 준비 소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우 소리를 살짝 의식적으로 내셔야 그 원어민 소리에 가까운 워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그냥 워, 네, 워라고 하면 영어 W 워 소리는 우 준비를 하셔서 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워, 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워, 워, 예, 워, 워. 처음에는 잘 안 되시면 우 소리 준비를 꼭 하시면서 하세요. 우어, 우어 하시더라도 처음엔 하시고 나중에는 그 우소리가 짧게 되면서 우어, 우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W가 들어가는 이 단어들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wet. 네, 젖은 이란 뜻이죠. 다음 web. 네, 거미줄입니다. 그리고 we. 다음은 우리라는 단어죠. 그리고 다음 은 which입니다. which 예, 마녀란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watch. 예, watch는 손목시계예요. 다음 단어는 wagon. 예, 마차, 화차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다음 단어는 will. 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을 나타내는 조동사이지요. 그리고 다음은 wind입니다. 바람이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window, 창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우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 우, wet 하고 두 번씩 같이 연습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우, 우, wet. 우, 우, wet. 다음 web입니다. 우, 우, web. 우, web. 다음 위입니다. we. 다음 which입니다. which. which. 다음 watch입니다. watch. watch. 다음 wagon입니다. wagon. wagon. 다음 will입니다. will. will. 다음 wind입니다. wind. wind. 마지막 단어 window입니다. window. window.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면
다음은 이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으로 또 W, 워 소리 같이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세 번씩, 책 발음이요. 세 번씩. 그 다음 대화 발음으로 세 번씩 같이 또 연습하시겠습니다. 그럼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도 같이 보시고요. 문장 해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 open the window. 네, 우리는 창문을 열어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witch has a watch. 네, 마녀가 손목시계를 이제 차고 있어요. 뭐 가지고 있어요. 예, 하셔도 되고요. 다음, The wind blows the web off. 네, 바람이 거미줄을 날려버려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ill wet the wagon. 네, 저는 웨건에 물을 뿌릴 거예요 라고 해석하셔도 되고요. 이제 적실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책 발음으로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We open the window. We open the window. We open the window.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witch has a watch. The witch has a watch. The witch has a watch.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wind blows the web off. The wind blows the web off. The wind blows the web off.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ill wet the wagon. I will wet the wagon. I will wet the wagon. 네, 잘 같이 연습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대화 발음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또세 번씩 연습해 보실게요. 시작하겠습니다. We open the window. We open the window. We open the window.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witch has a watch. The witch has a watch. The witch has a watch.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wind blows the web off. The wind blows the web off. The wind blows the web off. 마지막 문장입니다. I'll wet the wagon. I'll wet the wagon. I'll wet the wagon. 네, 잘 따라해 보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W는 워. 예, 이렇게 또 연습하시고요. 문장과 단어들은 더 필요하신 건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요, W 다음으로 Y가 가지는 소리를 같이 또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